오늘은 DA17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특정 여자나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DA17 먼저 단어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라. 단어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할만했어요? 네. 오케이. 오. Where? WHERE. 그렇죠. 위치를 묻는데 핵심적인 요소 WHERE입니다. 계속해서 Library. 오케이. L LIBRARY. 오, 그렇죠. 계속해서 Museum. Okay. M. M-U-S-E-M-U-M. Okay. 계속해서. Hospital. ETAR IT AR IAAI IAL. 아, 뭐 그 지금 알파벳 이름을 다 모르고 있네요. 아니에요. 어? Hospital. 계속해서 Park. PARK. 오케이. 다음. 아, 이건 조금 쉬웠어요. Restaurant. Restaurant. 오, 그렇죠. 자, 선생님, restaurant 어려워서. Restaurant. 이렇게 외웠는데요. 오. 얘는 뭐가 됐다? Rest. 아이고. 얘는 Left. Tau. 아, Left. T-A-U. 아, 네. 얘는 R-A-N-T. 됐습니까? 뭐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스펠링을 한 다음에 노래 부르듯이 계속 따라했어요. 스피하면서. 뭐 자기만의 방법이 다 각자 있죠. 됐습니까? 네. 아, 그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Where is he? 됐습니까? Where is he? 여기에는 is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죠? 뭐다? 얘는 뭐다? 비동사. 비동사다. 종류는 am, is, are. 얘는 I랑 쓰기 위한 비동사. 얘는 he, she, it과 쓰기 위한 거. 얘는 you, we, they, you are, we are, they are. 뜻은 뭐하고 뭐가 있다?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있다. 그렇죠. 그가 있다. 있나. 그가 있다. He is. 그거 이렇게 하면 누가 답니다. 누가? 그가. 뭐한다? 있다.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묻고 싶으니까 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 앞에 땡기면. 소리를 내보세요. 그보단. Is h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었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자,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도 이제 설명할 거예요. The restaurant는 그 식당이란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어떻게, 어쩌고. 잠깐 기다리세요. 저 The restaurant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름씨란 말이야. 이름씨. 네. 어떤 것이야? 식당. 네. 근데 거기다가 뭘 붙였더니 인을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어? 어디가 된 거야?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돼버리냐? 그는 식당이다야.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사람이 갑자기 식당 되는 거야. 얘 하나 아주 짧고
또 짧고 또 별로 존재감 없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있음으로써 사람을 식당 안 만들고 식당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is he? 했던 거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he? 그러면 조금 바꿔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하면 되겠죠. Where is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오케이, he's가 발음이 어려우면 he is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줄인 거기 때문에. He's in the museum.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Where is he? The museu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 박물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아, 무엇? 무엇이었는데? 아, in the museum 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ere is she? 오케이. Where is she? 또 응용해서 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그다음 뭐라고? Where you? You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로 바뀌어야 되는데? Or. 그래. 그럼 너는 어디 있니야? 뭐였어? Where are you? 어? Where are you?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Where I am? 얘는 왜 갑자기 일로 오고 얘는 왜 갑자기 일로 왔어요? 아,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Where am I? 됐습니까? 네. 그것들 또는 그들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are they? 그렇죠. 선생님 뭐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 그것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it? 그렇지. 준호 똑똑해. 됐습니까?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he? 그 사람 어딨어? Where is she? 그 여자 어디 갔어? 됐습니까? 네. 너 어딨어? Where are you? Is you 아니야? 네. 그래서?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자, 한 가지 지적상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hospital을 지금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쓴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면 중학교 가서 네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선생님은 틀렸다고 할 거예요. H하고 N이 물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선생님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썼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길게 해줘야 되는데 짧게 하니까 N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 같은 경우에는 H하고 N을 구분하기 위해서 H는 그냥 이렇게 쓰지만 N은 시작 부분을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H하고 N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구분되게 글씨 쓰도록 하세요. 자,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아니. 준호가 아직 알파벳 이름을 다 모르고 있는 티가 나요. 아. 그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취도는 100점의 퍼펙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알파벳 이름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준호야. 알파벳을 다시 배울까? 그거 그 제가 그 알파벳 못 외울 때 그 선생님이 그거 주셨던 거 그거 있잖아요. 눈치챘어? 네. 여기 가면 너 클래스 카드 우진 A 있지? 네. 거기 쭉 보면 아 우진 A 말고 여기 말고 알파벳 익힌 반 여기도 준호 너 있나? 있네.
알파벳 익힘반에 들어가서 네. 이거 다시 공부해. 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학생들 안 하던데. 아니요. 숙제를 내야 하던데. 아니요. 준호는 필요성을 느끼나? 아니요. 필요성 못 느낍니까? 아. 그래요? 내일은 끝나겠습니다. 오늘 날에는 좀 달라진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